한옥마을 인근에 한복 관련 거점 시설이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실시한 2022년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전통문화 전당에 한복문화 창작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한복의 수요 확대와 한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 산업을 창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은 크게 창작소 조성과 초중고 한복문화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